눈 쌓인 들판을 달리는 도예 씨. 늘 보는 풍경도 오늘은 새로운데요. 몇 달 전 처음으로 땅을 장만한 도예 씨. 그저 신기하고 새롭습니다. 제가 처음으로 산 땅이니까 의미가 있죠. 이제 제 터전입니다. 농촌에서 터전이라는 의미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. 뭔가 부모님한테 독립은 했지만 뭔가 독립한 느낌이 덜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완전한 독립을 한다라는 느낌이 크죠. 농사 독립을 선언하는 자리인 만큼 밭을 고르는 일에 더 공을 들이죠.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불구불할까요? 제가 이거 하다가 이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찍게 끼인 적 있거든요. 그래서 하우스가 무너질 뻔했어요. 그 뒤로 약간 기계들이 무섭기는 해요. 본격적으로 트랙터를 운전한 지 이제 겨우 1년 차. 아직은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게 속 편하답니다. 네, 일찍 가야죠. 아, 제가 먼저 하는 걸로 돼 있어요? 그런데 외부 일정이 계획보다 앞당겨졌습니다. 엄청 난감하죠. 할 일은 쌓여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약속을 잡은 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죠. 그때 도착한 아빠. 새로 산 밭을 보기 위해서죠. 딸의 첫 터전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렙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빠 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. 딸의 웃음이 의미심장한데요. 밭을 보자 풀리는 미스터리. 야, 그래도. 자, 그럼 내일 심으면 되는겨? 안 돼. 내일 못 심어. 또 나가야 돼. 어딜 나가? 청년정책 조정위원회. 회의 나간다고? 그럼 또 이거 아빠 보고 하라고? 아니야, 내가 할 건데. 잠깐 시간이 없어서 내일은 못 한다. 내일은 못 심는다. 그렇게 농사에 때가 있다고 말해도 매번 일을 미루는 맏딸 도예 씨. 결국은 아빠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야. 아 근데 일 말고도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떡해. 나한테 시간이 없는데. 시간이라도 많이 주든가. 작업도 해야 되지. 그 셰프들도 만나야지. MD도 만나야 되지. 맨날 뭐 대외 활동도 해야 되지. 그럼 너 언제 배울 건? 지금 배우잖아. 그래서 해봤잖아. 그 사이 아빠는 일거리를 찾았습니다. 바로 바닥에 깔린 전기선이죠. 차에다가 채소하는 현장은 챙겨갖고 다니고. 차가 없었잖아. 트랙터 타고 왔잖아. 여기가 암만 급해도 전기선 깔아놓고 들어가는 게 어딨었나. 전기선 어디 있는데. 금방 치웠잖아. 그러고 지금 겨울이잖아. 어딜 나가려고 하면 저 문은 닫아놔야 여기가 안 할 거 아니야. 갈 거였어. 그럼 여기 서 있을 게 아니라 일을 문을 안 할 거면 마무리를 줘. 일을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일 일을 할 걸 생각을 해야지. 그 쓰레빠 신고. 아 이미 더럽혀졌잖아. 그리고 오는 길에 추웠어. 장화 신으면 추워. 그래서 소지하고 다니라 그랬잖아. 그냥. 나 승용차엔 있어. 트럭엔 지금 트랙터 타고 왔잖아. 그러니까 없지. 아 예. 아 진짜. 첫 밭이니만큼 아빠는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데요. 회의하러 가야 하는 도예 씨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. 넌
너는 또 해. 왜? 나 언니 옷 갖다줘. 싸우느라고 시간 다 썼잖아. 회의 시간이 임박한데요. 순식간에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.